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확한 진단과 정직한 치료를 하는 대한민국 관절 분야의 대표주자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의 고생길을 꽃길로 바꿔드릴 새로운 후원 투수예요. 두 분이 살아오신 환경과 왜 이렇게 아파지셨는지까지 다 좀 여러 다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의대생 때 마음을 좀 다시 되살리면서 이분들에게 좀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설렘과 기대 속에 이상훈 원장의 첫 꽃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물은 있는데 공장지대 같네. 그 제가 생각했던 이제 그 많이 봐왔던 어촌의 이미지는 좀 아니에요. 이미지가 지금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어우, 드디어 배가 좀 보이네요. 한산한데요. 뭐 다 비었고 여기 처음에 이제 하시는 우리 어머님 계신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못 파시는 거예요? 개는 제가 알겠고 주로 개랑 새우랑 아 오징어구나. 오징어 꿀뚜기 꿀뚜기 울어 울어 광어 뭐야? 우리 원장이세요. 아니 여기 뭐 하고 계세요? 네, 저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여기가 네, 제가 올 곳이었어요. 아니 네. 저는 처음 네. 여기 처음이어서 여쭤본 건데. 아 그래요?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 어깨 하면 또 네? 우리 원장님이 퇴원할 때도 다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어깨부터 나오셔. 그래서 태명이 이 어깨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고쳐주실 거예요. 네? 이제 치료하고 도움드리는 것도 있지만 네. 진짜 아버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도 알고 싶어요. 네. 왜 이렇게 아프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좀 아버님의 삶을 제가 조금은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좀 일도 해보고 좀 이러고 싶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상훈, 남훈, 장훈. 쓰리훈이야. 아, 이야, 이렇게 네. 만나기 힘든데. 뭔가 아버님 잘 될 것 같아요. 치료도 네, 잘 되고. 뭔가 좋은 네. 기운이 있어. 자, 화이팅! 새로운 길동무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은? 원장님 칼 잘 쓰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이게 생선 다리인 거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원장님. 자, 아유 제가 낄게요. 자. 아 수술할 때 제가 이렇게 착 장갑 끼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아, 자 준비됐죠? 나 이러고 가야 될 것 네, 같은데. 야 이거 되게 힘든데 할 수 있겠어요? 아유 사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선 베테랑 어부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단번에 생선을 손질하는 칼 솜씨. 절로 감탄이 나오네요. 아니, 달인이신데? 네, 저렇게 하시면 돼. 이거 이것은 회칼이 또 따로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TV에서 참 쉽죠, 이러면서 하는 거. 아 이게 아, 왔어 회칼. 아 이게 또 이게 칼질하는 게 굉장히 심이 가요. 아. 네. 이게 한두 개면 괜찮은데 하루 종일이면은 아 많이 하실 때는 몇 마리 정도 했다 오셨어요 하루에? 하루 뭐 제일 뜨면은 한 4-50kg씩 뜨지. 4-50kg? 네. 와 그건 뭐 마리 수로는 뭐 셀 수가 없겠네. 네. 칼을 너무 보자면 안 나가고 약간 이제 당기는 거 이제 이렇게 아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대한 뼈에 붙여서 해야 되죠, 그렇죠? 붙여서 쓱 넣어요, 칼을. 쓱, 쓱 이렇게 한 번에 끝까지. 이렇게. 오, 안 잘렸네? 이렇게 뼈까지 한 번에. 네. 우와, 씨. 수술할 때랑 어때요? 전혀 다르죠. 손가락 이렇게 돌려. 이렇게. 아하. 아 그러네요. 이래야 조금 칼이 드는구나. 뼈 느낌이 좀 와요, 손 끝에. 잡아 당기면서. 잡아 당기면서 누르면. 껍질만 나온다. 오케이. 원장님 자르시네요. 딱 바꿔. 아 됐다. 우와, 됐다. 우와, 아 이렇게 떠지네요. 아. 이야. 이게
칼을 쓰는 건데요. 네. 이게 계속 힘을 계속 주고 있어서 네. 막 하루에 3, 40개, 막 5, 60개 이렇게 매일 하면 이거는 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느낀 게 하는데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목에도 상당히 영향이 많네요. 예. 네. 아. 두 분이서 한번 시합하면 해보시죠. 진짜요? 네. 냉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네. 여의 땡! 오! 이창훈 씨, 저기 잠깐 잡아보세요. 이런! 아, 이것도 해드리구나. 시간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네! 잘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매운탕으로 나갈 거니까. 이 뼈를 어떻게 뺐더라? 아, 컨닝 하지 마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컨닝을 하네요. 잘다 보면 그런 강력한 실력자의 등장에 당황은 했지만 매운탕의 운명이 걸려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이 칼 쓰셔야 훨씬 낫지. 오늘의 승자는 원장님입니다. 와, 잘하셨습니다. 역시. 제가 너무 세게. 예. 형님이 그동안 네. 좀 밀어놨던 힘든 일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뭐 있을까요? 예. 아, 네. 여기도 좀 해야 되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여기 지금 세면질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깨져가지고. 이거 뭐예요? 바닥 깨진 거요? 예. 네. 암튼 생선을 보다니까 헤드 뜨고 그러니까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틈이 있으면 안에 네. 이렇게. 사람 있을 때 뽕을 뽑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뽕을 뽑으시죠. 자, 해보죠. 네. 어깨 통증 때문에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인데요. 저희 길동무가 나서서 열심히 깨진 타일을 정리했습니다. 형님, 물 좀만 다시 꺼주시겠어요? 이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남은 게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잘하신다. 와. 아이고, 원장님 참 꼼꼼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어, 많이 깨끗해졌다. 됐다. 지금 된 것 같아요. 깨끗해요. 말끔하게 정리된 바닥에 시멘트를 발라줄 건데요. 이쪽에도 한치의 틈도 없게끔 꼼꼼히 펴줍니다. 아유, 나 몸이 앉아 있고 잠깐 앉아 있어. 어, 그래, 그러세요. 어, 앉아 계세요.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알으시네요, 원장님. 어디 인테리어에서 오신 것 같아요. 어, 됐다. 예쁘다. 이야! 됐다. 이 정도 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네. 좀 손 더 봐요? 네, 큰 형님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아유, 네. 다행입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남은 씨를 위한 길동무들의 두 번째 미션, 타일 보수 대성공.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러면 아프세요? 네. 좀 발사 아프시고. 그럼 제가 이제 조금 어깨를 좀 더 볼게요. 네. 자, 이렇게 갈 때 요거는 별로? 아프세요? 요쪽이? 아니면 여기가, 어디가? 예, 이쪽이? 네. 요거는 네. 좀, 요거도 아프시구나. 아, 네. 어깨가 움직임이, 잠깐 힘 좀 빼보세요. 아버님이 40년에 걸쳐서 계속 살아오시면서 네. 어깨랑 목에 계속 무리를 주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일을 그래도 우리 안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조금이라도 편하게 네. 좀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네. 이야, 감사합니다. 이제 형님에게 남은 일은 네. 꽃길을 걷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 같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어깨 조심. 아, 예, 자, 꽃길만 가네요. 시즌 2! 아이고, 형님. 아,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 스리 부디. 자, 우리 형님, 앞으로
쭉 꽃길만 거친 파도에 맞서며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만 하며 살아온 세월. 그 사이 남훈 씨의 어깨는 망가져버렸습니다. 억척 인생뿐이던 그에게 꽃길 인생이 찾아올까요? 어떻게 먼 길 잘 올라오셨네요. 네. 보면 어깨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많이 해졌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지금 힘줄이 해졌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플 것 같죠? 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끊어짐 수술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통증의 원인이지가 않아요. 어깨에는 관절막이라는 게 싸고 있다고요. 그 관절막의 안쪽 면에 염증이 엄청 많아요. 엉뚱하게 힘줄 해진 게 아니라 전혀 다른데 통증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관절막 안쪽의 염증이 특히 또 어깨를 많이 아프게 만드는 그런 병입니다. 꼭 수술 말고도 현대의학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비수술적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관절 안쪽에 정확히 주사바늘 끝을 넣을 수 있는 스킬도 중요하겠죠. 그 두 가지 합쳐지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걱정 없어요. 아, 네. 불안했었는데. 네. 또 말씀을 다 듣고 보니 좀 편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잘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술 안 하고 또 환자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치료할 수 있고 그다음에 훨씬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수술 안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인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면 굉장히 결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치유 프로젝트 꽃길만 걸어요. 드디어 첫 번째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남훈 씨가 받는 시술은 어깨 관절 내부 염증에 대한 주사 치료로 진단도 힘들었지만 정확한 부위의 주사는 더 어렵답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치료받는 것으로 보이네요. 비교적 간단한 시술 같지만 고도의 집중력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치료법이랍니다. 안 아프세요, 오늘? 참을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쩔쩔 오셨어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네. 이제 또 물리치료랑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네. 네. 시술만큼이나 중요한 재활치료. 시술 직후 남훈 씨는 어깨 도수치료를 받는 중인데요.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고 통증 완화는 물론 재발 가능성을 낮춰주는 운동법입니다. 주사 치료와 병행하면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는데요. 어깨 아픈 시청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원하시죠? 혼자서도. 간단한 운동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방법 잊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끝나고 집에서 중식을 조금씩 해주시면은. 그날 오후. 몸은 어때? 팔 한번 들어봐서. 오자마자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아내. 과연 남훈 씨의 어깨에는 우와! 어깨가 쭉 올라왔어요. 우와! 이거야. 이래서 이렇게 막 뒤로 돌아가는데 지금 버릇도 안 갔는데 뒤로 돌아가고. 아유, 기술이야 기술. 자,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살아요 배로. 그동안 불편한 어깨였는데 치료 한 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와! 가방도 벨 수 있어 이제. 가방도? 네. 오. 그러네. 등산 갑시다. 중요하죠. 그거 보고 나를 쌓인 누가 있어. 무엇보다도 잠을 잘 자서 그게 좋아요. 밤새도록 잠자고 그전에는 눈이 그냥 퉁퉁 붓고 잠 못 자니까 눈이 빨갛고 그랬었는데 기적같이